소치올림픽을 목표로 복귀를 선언한 김연아 선수가 이 시간 현재 아이스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아이스쇼, 정현숙 기자와 함께 떠나보시죠. 김연아와 함께 떠나는 얼음나라로의 여행. 체조 경기장이 환상적인 휴가지로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야광봉의 물결 속에 김연아와 친구들은 팬들을 해변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쾌하고 발랄한 선율 속에 김연아는 귀여운 막춤까지 선보였습니다. 얼음판 위에 미끄러지면서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연아는 남장 여인으로 변신한 오로부미를 통해 또 한 번 색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현역 복귀로 스텝은 한층 정교해지고 힘이 붙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연기, 여기에 깜짝 출연한 개그맨 김병만의 타잔 스타일 공연까지 한 차원 높은 아이스쇼가 진행 중입니다. 연아 선수 보고 나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고 더웠는데 싹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김연아의 복귀 선언 이후 첫 아이스쇼를 보기 위해 2시간 전부터 공연장을 찾은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여름밤을 수놓은 시원한 얼음나라로의 여행. 김연아를 성원하는 팬들은 물론 현역으로 돌아온 김연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이스쇼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